안녕하세요. 아템줌입니다. 오늘은 아디다스 퍼플의 푸들 브라운입니다. 얼핏 보아도 왜 푸들 브라운인지 느낌이 오시죠? 제품 코드 IG7153입니다. 저는 얼마 전 후쿠오카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 뉴발란스 574 렉토 모델을 신고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예쁜 모델인데 사이즈 미스였는데 발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는 그만 사야지 했던 저에게 이 귀여운 퍼피렛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두 개의 퍼피렛을 착용 중인 점을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두 퍼피렛입니다. 좌측 모델이 제가 처음 구매한 퍼피렛입니다. 기본 모델을 두 개 갖고 있어 이미 세 개의 퍼피렛이 있어서 다른 제품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뉴발란스 996 테슬 모델이 작은 사이즈밖에 없어 운명처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퍼피렛은 나일론 재질의 소재로 되어 있었지만 이 퍼피렛은 너무 복실복실한 귀여운 털 소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얼마 전 리뷰했던 막스마라 테디베어 장갑과도 잘 어울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퍼피렛은 너무 매력이 가득한 스니커즈입니다. 일단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뉴발란스 574가 무거운 신발은 아니지만 퍼피렛으로 갈아신은 후 구름을 날아가듯 가벼운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겨울 신발답게 적당한 보온력이 좋습니다. 후쿠오카의 온도가 15도 내외여서 춥지는 않은 날씨였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온도가 영하 10도였지만 전혀 춥지가 않았습니다. 기분 탓인지 푸들 브라운의 복슬복슬한 느낌이 더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의 퍼피렛을 선택하신다면 우리 복실이를 추천드립니다. 우리 귀여운 퍼피렛은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도 후회는 없습니다. 기본 모델에서 아디다스 모델을 오마주한 모델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이 스니커즈에도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뒤에서 보아도 겨울 신발인 이 퍼피렛 바닥이 이렇습니다. 누가 봐도 겨울 신발이지만 바닥이 겨울 신발스럽지 않습니다. 아디다스가 바보는 아닐 테니 다음 모델 재구매를 유도하는 큰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귀여우니 용서됩니다. 멋진 것은 용서 못해도 귀여운 건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퍼피렛의 정신입니다. 퍼피렛은 겨울 코트부터 스웨셔츠, 패딩까지 어떤 겨울 의류에서 잘 어울리는 스니커즈입니다. 이 스니커즈 때문에 나이키 슬리퍼는 올해는 봉인될 듯합니다. 저는 당분간 겨울은 퍼피렛과 함께할 듯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아이템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아템 중 구독 티켓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